드라마 엉클의 한 장면입니다. 두 배우가 차를 마시며 열연을 펼친 배경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파주 출판단지 내 2016년 완공한 이 건물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 장소, 갤러리나 전시회 공간으로 쓰이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최근 이 건물은 4개 층으로 나누는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요. 유명 건축가가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땅짚고 건축주 대학에서도 강연을 맡은 김영배 드로잉웍스 대표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걸어오다 보니까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이 하나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네. 바로 저 건물 네. 직접 설계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가 네. 설계했는데요.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네. 담당 건축가로서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설계하고 준공했던 건물인데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사무실 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증축건으로 다시 해서 지금의 모습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 건물이 원래 파주 출판단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상 용도로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여기는 출판사로 운영이 되던 곳인데 지금은 전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자 증축을 좀 의뢰해서 네. 저희가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네. 2016년 신축한 이 건물은 당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완공했습니다. 지하층 층고가 6m, 지상층은 15m로 현재 높이 그대로 한 층을 만든 건데요. 당시 건축주는 예산이 많지 않고 지금처럼 공간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어 먼 훗날 증축을 하기로 하고 먼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층을 나누는 증축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1층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층을 나눴음에도 굉장히 높고 좀 탁 트인 그런 개방감이 느껴지네요. 네, 기존에 이제 내부 층 천장고가 15m였던 때도 굉장히 뭐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했지만 지금 갤러리로서 운영을 되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층을 나누는 뭐 한 3m 기준으로 나누게 되죠.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현재도 여기는 4m에서 6m로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개방감이 아주 우수한 편이죠. 다른 공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 하셨을까요? 여기 위로도 전층을 이제 한 바닥을 다 슬라브를 설치하지 않고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 채 안 되게 쪼개서 이렇게 올라가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네. 그래서 천장고가 이제 층마다 다 다른 천장고를 가지게 돼서 작품을 이제 설치하고 전시를 구성할 때는 이런 다양한 층고가 공간 구성과 전시의 어떤 큐레이션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공간을 건축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천장고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층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죠. 네. 여기는 기존에 1층이었을 때는 필요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증축이 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서 작품도 운송하고 관리자들도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층에서 계단 하나를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그러니까 저기가 2층이고 여기가 3층인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다 2층이고요. 저기가 3층이고 위가 4층이에요. 지금 여기 계단이 있는데 네. 계단이 있어도 여기는 다 합쳐서 통으로 2층인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높낮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전시장으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내부에서 증축을 한 거기 때문에 전시 동선의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다음 전시 공간도 계속 시선이 좀 이어지는 게 좀 이 공간 구성의 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차를 좀 주고 서로 각 층이 좀 공간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네, 주로 콘크리트 소재가 네. 많이 쓰인 것 같은데 내부 리모델링 증축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추가한 소재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최초에 이 건물이 콘크리트 그 벽체에 단열재를 이제 바깥에 붙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다른 마감재를 선택할 텐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 안팎이 다 콘크리트로 마감되는 건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조금 더 가격도 좀 많이 좀 합리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때는 콘크리트 건물로 했고요. 이번에 증축이 있으면서도 이 바닥을 전부 다 그 H빔으로 철골조로 짠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같이 복합적으로 만든 콘크리트 슬래버예요. 내외부 바닥 천장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는 것이 그냥 이 갤러리의 어떤 특징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2층과 3층이 이렇게 콘크리트 슬라브가 좀 연결이 끊긴 자리는 다 이렇게 철제 난간을 좀 둬서 이 둘의 재료 간의 어떤 대비도 좀 극대화 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좀 전략을 좀 해서 좀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저희가 건물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이 건축주분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1층짜리 건물로 지었다가 이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층을 나누는 증축 리모델링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건축주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공사를 못 하니까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때 건축주분들이 좀 비용 낭비를 덜고 좀 효과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건물도 원래 전체 지상 용적률에 따르면 한 70%밖에 지금 안 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관에서 보셨던 이 건물 자체가 1동이고 바로 옆에 2동이 또 지어질 수 있는 건폐율의 여유가 상당히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볼륨이 1단계고 다음은 2단계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번 행위가 중간에 1단계였고 다음에 지을 건물이 3단계가 된 셈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옆에 하나를 더 지을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그게 그렇게 됐던 게 당시에는 건축주께서는 뭐 자금도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또 이 건물을 다 활용할 만한 어떤 그런 구상이 크게는 없으셨어요. 지난 한 6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비용적으로 다 보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축을 하는 것도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건물을 좀 한 번에 이렇게 지었다. 그렇다면은 비용이 좀 얼마나 많이 들었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그 당시에 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 15m 지었을 때 한 10억 원 가량 들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층으로 다 지었다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했을 테고요. 비용만으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뭐 되게 저렴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리모델링, 이 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한 이후에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그 전부터 이 건물이 좀 특별하게도 높은 층고를 가져가지고 뭐 광고 촬영이나 드라마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대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근데 이제 층이 좀 더 세분해지면서 이게 조금 더 입소문을 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존에 이제 이 섭외하시는 대행사들이 그래서 다양한 층고를 활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대관 문의가 네, 대관 문의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여전히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콘크리트와 금속, 유리가 어우러진 갤러리, 각 층별로 다양한 높낮이로 공간을 구성해 리모델링 후 대관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